절대어에 왜 절대란 말을 썼냐면 수학의 9구단을 생각했습니다. 수학의 9구단은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 절대 공식이죠. 절대어에도요, 이것만 하면 영어화되는 6P라는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영어라고 이름을 했고요. 왜 우리가 수십 년을 영어를 했는데도 영어가 안 될까요? 자, 그것은 영어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는요, 모든 대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라는 이중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답하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 하기 위해서 묻는 패턴은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하원칙이 의문사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무조건 yes나 no로만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질문만 집중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쓸모없는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공부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만 영어 질문을 어떻게 다루냐가 관건이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정확하게 6가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6P라고 명칭했고요. 이것만 하면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대어에서 6P를 하다 보면요, 영어의 골격, 문법적인 골격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토익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어에서 6P를 습득을 하면서 즐겁게 영어의 자유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Deanmingguk, 엄마 아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마 아빠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슨 4입니다. 자, 하단에 자율 수업료와 후원금 기록해 놨습니다. 대한민국 영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준비해 놨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펼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10세 일반으로 후원해 주시면 대한민국 영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시간으로 B1구별을 하겠습니다. B1구별 이제 그만해야죠. 별것도 아닌데, 그죠? 자, B1구별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빠르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요. 항상 저의 스토리 아시죠? 왜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됐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겹잖아요. 계속 귀에 딱지 앉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니까. 자,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반드시 터야 될 산수를 모르면서 수학을 20, 30년 배운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영어에도 반드시 터야 될 영어 사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어 학습계에서 못 잡아내고 엉뚱하게 그냥 수학 부분을 한 거죠. 이게 안 된 상황에서 20년, 30년 하니까 영어로 말 한마디 되냐고요. 이 탁월한 민족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영어를 배우죠? 대화하려고 배워요. 근데 우리 왜 독해했냐고요. 자, 대화는 메커니즘이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꼭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생략할게요. 절대 특강에 있으니까요.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듬떠듬이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자. 이러면서 언어학습 순서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우리 애들이,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뭐부터 하죠?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걸 대답을 하면서 안 들렸던 게 계속 2년, 3년에 걸쳐서 듣기가 되고요. 문장도 탁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즉, 듣기, 문장, 발음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영어 실력이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걸 건드릴 주제들이 아니란 얘기죠. 떠듬떠듬 미국 사람 만나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즉, 수천만 영어 문장도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말했죠. 그래서 이 6 패턴만 내 거를 만들면 구구단보다 더 쉽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단어도 나중 문제예요. 자, 그런데 6개 패턴도 안 가고요. 단 2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가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일반동사 두 패턴. 이게 20, 비동사가 25%, 일반동사가 70%. 95%면 되잖아요. 자, 100%까지도 돼요. 그걸 의미를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진행형으로 쓸 거 그냥 과거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완료 안 쓰고 수동태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과거로 써도 의사전달은 다 되니까요. 비동사는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장소에 있다에 있고요.
요 서술어가 요거면 요 뉘앙스면 비동사.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그 말할 때 영어의 의비준화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사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경부선 버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호남선 버스라고 그랬죠. 그럼 경부선, 호남선 버스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경부선 터미널, 호남선 터미널. 그게 바로 비를 구별하는 거고요. 수학 세계로 보면은 더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이걸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더하기를 안 하고 딴 걸 더하기 안 하면 다 끝난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만 하죠. 그죠? 더하기도 못 하는데 구구단이 될 리 없고 구구단이 안 되는데 뭐 미적분 함수 방정식이 될 리가 없잖아요. 자, 명확하게 영어 사칙. 첫 번째,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기. 두 번째는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세 번째는 두더지 잡기. 네 번째는 조동사 활용하기가 이해는 여러분들 다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이해는 되는데 뭘 안 했다? 습이 트는 걸 안 했다는 얘기죠. 구구단 받자마자 이해는 되는 거예요. 뭘 안 했어? 구구단 그거 틀려고 몇 년이 걸렸어요? 2년, 3년,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습의 세월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비동사는 명사이다, 장소에 있다, 형사하다고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동사죠. 자, 꼭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교재가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습을 하시죠.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으시면 꼭 교재를 보면서, 이번에 13쪽이구나. 저하고 한다면 책을 보면서 가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에 반드시 답을 다 써놓으세요. 써놓은 다음에 하얀 종이로 가리면서 빨리빨리 순발력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으뜸꼴은 이다죠. 이다. 이다니까 비동사. 미국에서 온 그 남자는 무슨 음식을 먹나요? 먹나요니까 먹다. 일반 동사. 딸만 다스리는 그 노인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사나요? 살다니까 일반 동사. 월드컵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수 있나요? 으뜸꼴은 이기다죠. 이기다. 이기다니까 일반 동사. 너희 아버지 어제도 술 마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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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죠. 일반 동사. 그들은 결국 이혼했나요? 이혼하다. 일반 동사. 왜 그들은 함께 살지 않나요? 살지 않나요? 으뜸꼴은 뭐죠? 기본형. 살다에서 나간 거죠. 살다 갖고 따지고. 지금 부정문 음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반 동사. 한국이 일본보다 축구가 약한가요? 약한가요는 으뜸꼴이 뭐예요? 약하다죠. 약하다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약한에 다가 붙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공부하다는 한 단어, 사랑하다도 한 단어, 좋아하다도 한 단어. 이 다자 붙어서 한 단어는 건 일반 동사인 거예요. study, like, love. 근데 약한가요는 weak는 약한이야. 약한. 그게 다자는 비동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be weak 해야 되는 거죠. 비동사죠. 그가 사는 집은 상자같이 작은가요? 작다. 작은에 다가 붙었어. 똑같이 형용사니까 비동사. 키가 큰 남자가 네 오빠이니 이다잖아요. 명사이다니까 비동사. 자, 엄마는 어제 시장에서 무엇을 샀나요? 사다. 일반 동사.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나요? 이기다. 일반 동사. 사람은 왜 사나요? 살다. 왜 사나요? 살다. 살다. 뭐죠? 일반 동사. 당신은 왜 그와 집에 있었나요?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왜 내가 그녀와 결혼해야 하나요? 결혼하다. 결혼하다. 동작이잖아요. 일반 동사. 자, 파티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 거니? 먹다죠. 먹다. 일반 동사. 다리 쥐급보다 큰가요? 크네. 크다잖아요. 크다. 크다는 큰에 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경찰이 범인을 잡았나요? 잡다. 잡다. 일반 동사. 옥토끼가 정말 달에 있나요?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왜 이렇게 방이 더럽니? 더럽다. 더러운에 다가 붙은 거니까 형용사다니까 비동사. 자,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다니까 명사이다. 비동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쪽을 선호하다. 선호하다. 선호하다니까 일반 동사. 왜 그가 여기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다. 생각하다니까 뭐죠? 생각하다. 일반 동사. 그죠? 그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나요? 당선되다. 뭐죠? 일반 동사죠. 그 영화가 재미있나요? 재미있다. 재미있는에 다가 붙은 거니까 비동사.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나요? 으뜸꼴은 가다. 일반 동사. 파란 눈을 가진 그 사람이 범인인가요? 이다. 이다니까 뭐죠? 비동사. 베트남에도 겨울이 눈이 내리나요? 눈 내리다. 스노우가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
강 건너에 무엇이 있나요? 있다. 비동사. 왜 내게 총을 쐈나요? 쏘다. 일반 동사.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발전을 위해서요. 자, 영어 발음편도 재생 목록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편도 재생 목록에 신설을 했습니다. 영어 발음은요, phonics부터 해서 이중자음, 혼성음, 그리고 발음기호로 읽는 것, 또 발음기호 없이 읽는 것 등 함축해서 액기스로 쉽게 이제 발음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영어 단어편도요, 단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외워야 될,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영어를 단어 외우는 데 있어서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영어 발음, 영어 스펠링 절대 외우지 말고요. 음과 뜻만 계속 반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단어, 제 얼굴,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검색한 다음에 재생 목록을 꼭 누르십시오. 재생 목록을 누르면 현재 12개 강좌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차, 원하는 대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진짜 영어가 엄마 아빠께서 영어를 하고 싶으면요, 하시고 싶으면 반드시 절대 영어 인강 107강을 가셔야 됩니다. 107강 다 되어봐야 15시간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요, 내신이 55등급 미만, 뭐, 또 그다음에 토익 토플이 5등급 500 이하는요, 토익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기본을 빠르게 언제 키우냐고, 일반적으로는 기본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여지껏 안 됐던 게 새삼스럽게 되겠냐고요. 반드시 절대 영어 사칙을 확 넣어야 영어가 확 틉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잖아요. 20점짜리가 한 달 만에 90점이 되는 거 보셨죠.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요청사항이 있어도 전화하시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수강 신청하시고 107강을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엄마 아빠 영어 몇 시간 아홉 번째 뭘 했죠? 레슨 4. 레슨 4 했죠? 뭘 했죠? B1 구별하는 걸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